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마다 가야 할 방방곡곡의 철가방입니다. 아우, 날씨가 엄청 무더워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 철가방에서는 여러분께 여름휴가 다섯 번째 이야기, 강원도 동해시를 신속하게 배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소는 강원도 동해시 묵화항에 위치한 농골담길인데요. 묵화항에 위치한 농골담길은 지도를 한번 보시죠. 얼마나 유명한 곳인지 이 드라마도 촬영하는 곳인데요.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여주인공 은상이가 살았던 장소를 한번 보시죠. 아하, 바로 저 집입니다. 아이, 박신혜 씨, 김우빈 씨 우정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묵화항에는 묵호등대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SNS에서 10만 뷰가 터진다는 바로 그곳입니다. 아, 이거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동화나라 같지 않습니까? 완전 이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조각을 예쁘게 만들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말뚝박기 놀이 아시나요? 아, 이거 놀이 아시는 분들 아젠데요. 아, 저는 저런 놀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묵화항 전경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곳이 바로 뷰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사진을 찍으시면 정말 멋지게 나온답니다. 제가 다녀본 벽화마을 중에서 아주 손에 꼽을 수 있는 장소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어디론가 또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데요. 아예 늦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해산물 경매가 끝물이라서 열심히 달려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만선으로 돌아오는 저 배에는 얼마나 많은 고기가 담겨있을까요? 저 빠른 손놀림이 보이시나요? 아, 정말 신기방통했습니다. 아, 대단들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 보셔가지고 이 해산물 경매를 보시면요. 아, 정말 이 살아 숨쉬는 느낌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호등대는요, 해발 고도가 무려 6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무려 60m입니다. 아, 굉장히 높네요. 예, 여러분들 어촌마을이 있는 이곳 묵호항 어떠신가요? 굉장히 평온해 보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만들고 있던 스카이워크가 이제는 아주 명물이 되어 있을 테니 여러분들 꼭 방문하셔서 멋진 동해바다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무릉계곡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아, 그런데 잠시 여기서 좌측에 홍도공원이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요. 홍도공원의 겨울을 한번 보고 가실까요? 와, 정말 이곳 정말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겨울에 혹시 이곳 지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이곳 홍도공원을 꼭 들려보세요. 아, 어서 빨리 무릉계곡으로 가자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갑니다. 가요. 아, 잠시만요. 네, 이곳이 바로 무릉계곡 주차장입니다. 아, 후딱 왔죠? 이곳에 캠핑장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주차장 위쪽과 아래쪽이 캠핑장인데요. 여러분 예약을 위해서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 주의하실게요. 이게 데크가 있는 곳이 있고 데크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입구에서 이장료를 내시고 대략 15분 정도를 산책길을 따라서 걸어가시면 와우, 대박, 멋지지 않나요? 무릉반석 자연 놀이터가 나옵니다. 여기 완전 미끄럼틀 장난 아닙니다. 이곳 무릉계곡의 무릉반석은 여름에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인데요. 마치 자연이 만들어낸 풀장 같지 않습니까? 아니, 저 바위의 글씨는 누가 썼을까요? 아, 전 정말 저게 신기했는데요. 아니,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계곡놀이 가시는 분들 안전장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멋진 계곡 말고도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곳이 있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선녀가 목욕을 했다는 선녀탕입니다. 아, 이거 진짜 선녀가 목욕을 했을까요? 살아는 있을까요? 아, 근데 진짜 이게 물이 좀 깊습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 그리고요, 바로 위에는 아주 특별한 폭포가 있는데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두타산과 청옥산에서 내려오는 쌍폭포입니다. 아, 이건 대박이죠. 좌측의 폭포는 두타산에서 내려오는 폭포고요. 우측의 폭포는요, 바로 청옥산에서 내려오는 폭포입니다. 대박이지요. 아, 대박, 이거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아니, 무릉계곡 쌍폭포가 있는 이곳 두타산의 전경을 한번 구경해보시죠. 와,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가을의 무릉계곡 전경입니다. 아우, 정말 대박이죠. 여러분들 가을 단풍 구경 많이 가시죠? 단풍 구경은요, 계곡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적당한 광합성과 수증기가 어우러져서 이 단풍이 정말 이쁘게 드는데요. 백두대간의 산출기인 두타산과 청옥산 그리고 연칠성령까지 아주 가을 단풍이 멋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는 겨울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다녀왔는데요. 더위가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정말 절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여러분께 망상해수욕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린 영상에서 솔밭을 한번 찾아보세요. 솔밭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시는 것도
아주 매력적일 텐데요. 모두가 잠든 이곳, 아니 제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요 이게 촬영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주무시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아침 일찍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요 여기 정말 사람 인파 장난 아닙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한적한 풍경을 좀 담아봤는데요, 파라솔이 정말 이쁘지 않나요? 멋진 파도가 넘실거리는 이곳 망상해수욕장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이곳 해수욕장에서 여름을 한번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정말 시원하겠네요. 이곳 동해는 그 동해서의 남해 동해 아닙니다. 아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이거 동해시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여름휴가 특집 그 여섯 번째 이야기 남양 특집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아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야간에 귀신을 찾아서 산을 오르는 아 저 영상 어떠신가요? 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아 저희가 특별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예 동해시에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장소 말고도 아주 멋진 장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가 배달해드린 여름휴가 그 특집 여러분들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하 이 동해시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상 철가방이었고요. 여러분께 소개한 이 영상은 강원도 동해시였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